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10번에 걸쳐서 소켓 IO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켓 IO는 상당히 재미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일단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할게요. 파블릭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여기다가 index.html.html을 두고 그죠? 그리고 다른 데에다가 폴더를 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서버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가는 서버 JS를 둘게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수업 자체의 위치가 중급 3년 차첫 번째 수업입니다. 따라서 이 수업을 받는 분들은 중급 2년 차까지 공부를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RxJS 기초라든가 기타, 여기 있는 Node.js, In-depth, 이런 수업들을 이미 하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그것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JS 파일과 HTML 파일을 뒀는데, HTML 파일에서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왜안 불러오나요? Public에서 Index.html이 뭔가 잘못됐네요. 이건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우고 다시 index.html 떴습니다. 이제 제대로 됐네요. HTML5 boilerplate로 집어넣죠. 그래서 여기다가 H1 뭘로 할까요? H1 해서 socket IO, socket IO 그리고 P 해서 this series is about socket IO. Cat IO, which is for real-time communication입니다. Real-time communication in HTTP 환경. HTTP가 원래 자체는 리얼타임이 아니죠. 그리고 또 리얼타임이라고 한다면 또 양방향, 투웨이, 투웨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HTTP는 리얼타임도 아니고 양방향도 아닙니다. 그러한 용도의 것이 있어요. 그러한 용도에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XMPP가 있죠. XMPP가 있고, XMPP is originally 리얼타임, 그리고 양방향, 그리고 투웨이, 그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겁니다. 그럼 이걸 XMPP를 쓰면 되지, 왜이 소켓 IO를 쓰느냐 하는데, 달라요. XMPP는 그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고, 이 자체가 프레임워크고, 어떤 프로토콜이고 이런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건 라이브러리에 속해 다니거나 그러니까 HTTP를 XMPP와 조금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XMPP 흉내를 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속해 다니입니다. 그러면 XMPP만 쓰지 왜또 그러면 속해 다니를 쓰느냐는데 XMPP는 HTTP가 아니에요. 이거는 웹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 와이드 웹은 HTTP란 말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XMPP로 되었다고 한다면은 뭐 그래도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XMPP는 월드 와이드 웹이 나오고 난 뒤에 한참 지나서, 수십 년 지나서 나오는 기술이에요. 물론 지금으로 보면 한 15년 전에 나온 거긴 합니다만, 이게, 그렇죠. 한 15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전에 나온 기술이긴 합니다만, 웹보다는 한참 뒤에 나온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켓 IO와 XMPP의 관계가 상당히 좀 미묘하고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앞으로 오픈에이시 플랫폼을 코딩할 때는 XMPP를 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켓 IO도 좀 알아야 돼요. 왜냐니까 HTTP 환경, 기존의 월드 와이드 웹 환경을 또 우리가 계속 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기술을 서로 비교하면서 소켓 IO와 XMPP를 서로 비교하면서 필요할 때 소켓 IO도 쓰고 그리고 XMPP도 쓰고 둘 중에 번갈아 가며 쓰는 것이 앞으로 우리 코딩해 나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쩌다 보니까 index.html에다가 수업 내용을 설명을 드렸네요. 그리고 서버에다가도 아니죠. 그냥 서버 JS로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웹 서버를 만들어 돌려야 되는데 웹 서버를 만들려고 돌리기 위해서 npm i express 쓸 겁니다. 세이브하면은
패키지 JSON에 이렇게 디펜던시에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4.16.3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받을 때는 이후의 버전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익스프레스에 쓰는 방법도 이번 시간에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웹서버는 익스프레스를 쓰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 노드 JS에서는 익스프레스가 따라다니는 거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알아두는 것이 좋죠. 어렵지도 않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길 볼 거예요. 이번 시리즈 동안에. 그래서 서버에서 const pass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pass를 왜 넣어주느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서버가 있는 파일과 인덱스 파일이 있는 곳이 위치가 서로 다르잖아요. 디렉토리가. 그죠? 근데 서버를 구동하는 건 여기서 구동할 거란 말이에요. 구동하면서 어떤 파일을, 그러니까 인덱스 HTML 처음에 접속했을 때 우리가 지금 웹서버를 로컬에서 돌릴 거잖아요. 로컬 컴퓨터에서 돌릴 때 인덱스 HTML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그 접속하는 브라우저에게 알려줘야겠죠. 알려주기 위해서 패스를 쓰는 겁니다. 만약 같은 디렉토리 있다 그러면 패스가 없어도 돼요. 근데 디렉토리가 좀 다르니까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const express를 넣었습니다. 넣는 이유는 이걸로써 웹서버를 구동해서 돌린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const 해서 마찬가지 패스 마크 아니죠 인덱스 패스라고 할까요? 인덱스 패스 인덱스 HTML이 있는 패스입니다. 이거는 패스 우리 가정용 모듈 있잖아요. 이거는 노드 JS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하고 쪽할 필요 없어요. 패스 조인 패스 조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지금 쓰는 거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IR name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위치이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그냥 public 위로 올려버리는 걸 하죠. 이렇게. 그래서 public 폴더로 가는 거죠. 그죠? public 폴더에 있는 위치. 그러니까 index pass보다는 public pass란 말이 더 적절하겠네. public pass. 그러니까 public 폴더에 있는 위치입니다. 서버 JS 입장에서 public 폴더가 있는 위치는 한 칸 위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죠? 서버 JS의 현재 위치에서 땅땅 한 칸 올라가서 다음에 public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public이잖아요. 이 폴더를 지정하게 되면 브라우저가 왔을 때 웹서버가 여기 있는 인덱스 HTML 찾아서 그 브라우저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스 조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패스 조인 노드 JS에서 패스 조인 하면은 이게 패스입니다. 다큐멘테이션 돌아보시면은 항상 궁금한 게 있으면 구글링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패스 조인 있잖아요. 조인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패스 조인 푸바바 이렇게 쭉쭉 돼 있죠. 그럼 리턴 되는 값은 어떻게 되나요? 리턴 값은 이 세 개를 합치고 네 개를 다 합치죠. 네 개를 다 합치면은 푸바바 SDF에다 QUUX까지 연결되겠죠. 그런데 한 칸 위로 올라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건 없어지고 얘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이게 패스 조인입니다. 그죠? 간단하죠? 이 패스 조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노드 JS에는 다양한 모듈들이 있는데 이런 펑션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익히고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익히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걸 어느 천인에 다 익히고 하겠어요? 한두 개가 아닌데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패스 조인은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은 위로 한 칸 올라가서 public 폴더로 가라 말이 딱 되잖아요. 두 개 합치는 거예요. 그죠? 패스 조인은 이 dir name 이거는 뭐죠? 지금 현재 위치 underscore 두 개입니다. 현재 위치 현재 디렉토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let app에서 express 불러오는 거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앱이 서버가 됐습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express 불러온 걸 펑션 호출하면은 그냥 서버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앱이라고 하는 서버에서 use 다음에 express static 우리가 만들어 놓은 public pass 넣어주는 거죠. public pass 이렇게 넣어주면은 자 express라고 하는 서버가 static 주소예요. 주소 static도 있고 dynamic도 있는데 일단 static에서 public pass 우리가 위에 본 주소 있죠. 여기 이 index html이 있는 곳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아규먼트가 되어서 서버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익스프레스 서버입니다. 그렇죠?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거 그냥 관용구식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텐데 우리가 익스프레스를 주된 웹 서버로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오픈에시 플랫폼 할 때 그래서 익스프레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업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익스프레스 서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거나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은 간단하죠. Node.js Express 하면은 그러면은 Express 얘기 나있잖아. Node.js의 프레임워크 Fast Unopinionated Minimalist Web Framework for Node.js. 여기 이제 Node.js 주로 쓰고 있는 웹 프레임워크인데 요거 이제 이걸로 웹 서비스를 만들고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도 아쉽게도 우리는 이 익스프레스를 쓰지 않고 나중에 오픈에시 플랫폼 코딩에 들어가게 되면은 플라스디라고 하는 걸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익스프레스 수업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른 분야에서는 쓸 수가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웹에서 강의를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앱 리슨 다음에 익스프레스 아니죠 포트를 지정해줘야 되겠죠. 포트를 뭐 변수에 집어넣는 게 좋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콜백 그래서 3000번입니다. 그래서 컨솔 로그 뭐가 깨졌나요? 콜백 그러네요. 요걸 안 넣어줬네요. 그래서 로그 서버 is running 서버를 돌리면은 그러면 서버 is running 메시지가 나타나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다 localhost 들어서 3000번 하면은 우리가 작성했던 HTML 파일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